요새 뭐 장안의 화제죠? 밀크 앤 허니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을 얘기하는 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증류소고 이스라엘 최초 증류소입니다. 14년도에 설립을 해서 17년도부터 제품을 냈어요. 16년에도 나오긴 했는데 약간 스피릿 같은 걸 냈고 저는 이 밀크 앤 허니의 사해하고 성류의 두 개는 먹어봤어. 와, 사해는 단짠 단짠. 충격적이던데? 굉장히 헤비하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먹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진한 그런 강렬함이었고요. 석류는 떫고 쓰고 덜 달고 약간 그런. 전반적으로 저는 3년 숙성, 4년 숙성인데 이런 맛이나? 해서 그 놀랐던 그런 맛들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최초 증류소인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증류소가 몇 개가 더 생겼대요. 얘네가 이제 성공을 하는 걸 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젊은 그 이스라엘 청년들, 위스키 좋아하는 청년들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증류소나 한번 만들까? 술 처먹고, 그러다가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래!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 굉장히 돈이 많은 기업이 돈을 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증류를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작은 크래프트 증류소예요. 증류기도 두 개밖에 없고. 근데 상당히 다양한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온 라인업들이, 뭐, 원래 기본 스탠다드? 엘레멘트인가 참. 그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들어오더라고. 가격이 굉장히 싸게. 안 먹어봤고, 저는 이제 에이펙스 라인이라고 그래갖고, 그 에이펙스 한정판인가 봐요. 석류니, 사해니 마트에서 파는 거, 그거를 좀 먹어봤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인 증류소였어요. 근데 이번에 달달해서 하고 수입은 메타베브. 달달해서 피그란, 하나는 버번, 하나는 쉐린, 싱케. 싱글 캐스크 밀크 앤 허니를 한번 먹어보려고요. 요 쉐린은 며칠 전에 먹어오는 봤어요. 뭐 뽕딱까지는 할 필요 없고 25만 5천원 이둘 다? 그렇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메타베브에서 저번 때 우리 그 알라키처럼 몇 개를 캐스크를 줘가지고 몇개 골라라 픽해라 그래서 달달해서 픽하고 뭐 데일리샷에서 픽하고 뭐 어디서도 픽하고 어디서도 픽하고 이런 식으로 했나 그렇지. 보네. 제가 달달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소문은 달달 픽이 좀더 맛있다라는 소문은 있어요.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 버버부터 선입견을 넣지 마십시오. 먹지. 나는 이건 먹어봤고 이건 안 먹어봤단 말이야. 달달이라고 앞에 써 있고 밀크 앤 허니. 이 새끼들 좀 나이 먹은 위스키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크게 크게 좀 써놓지. 18년 증류해서 22년에 과트를 했고요. 바틀 넘버도 있고 뭐 캐스크 넘버도 있고 캐스크 타입은 버번입니다. 엑스 버번이고요. 700ml 66.2도 달달 캐스크 밀크 앤 허니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약간 스피리치 좀 나고요. 그게 좀 심하다. 그래서 딴 냄새가 좀안 난다. 응? 이게 왜 그런 냄새가 나지? 짠내가 나지 왜? 이게 저 사회 먹을 때도 났던 그런 냄새하고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잘못 맡으면 시궁창 냄새 같을 수도 있어. 수돗물 쓴다고 그랬어. 그때 그걸 삼투하고도 두번 필터돼서 저기 거둔 다음에 거기에 거기까지 미네랄을 다 다시 먹어. 뭐 아니 맛을 봤는데 짠맛 좀 있고 바디감 좀 있고 오키함 좀 있고 안 달아서 좋은데? 근데 숙성이 굉장히 잘 많이 됐네. 얘네가 숙성 창고가 두개 있대. 테라베이브 자기 증류소 있고 사해도 또 창고가 있는데 10% 정도 날라간대요. 연간. 그럼 3년이면 거의 30% 넘게 날라가는 거야. 사해 버전은 거의 40% 이상 날라가는 거고. 그 아마 습도가 꽤 높은 지역인가 보더라고요. 그 테라비브 온도는 어쨌든 되게 덥고 중동이니까 저숙성의 맛에 느껴지는 건 아닌데 조금 거친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이게 숙성을 하면서 물리적 변화나 화학적 변화가 어떤 거는 빨리 되고 어떤 건 늦게 될거 아니야. 근데 이제 시간이 더 충분히 오래되면은 그게 이제 빨라지고 늘어진 게 의미 없이 다 완성도가 90% 이상 돼서 서로 이제 섞이게 될수 있는데 향수네 것도 그렇고 그 일본의 저숙성들 뭐한 3년 미만이나 뭐 3년짜리 뭐 4년짜리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다리가 맞으면 정말 괜찮은 게 있는데 그게 아닌 거는 어떤 면에서는 맛있고 안정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튀어나오는 삐죽함들이 꼭 있거든. 얘는 맛에나 이런 건좀 괜찮은데 이걸 뭐라고 하지? 그 화한 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게 조금 약간 이거 딴지 얼마 됐어요? 5일 좀 됐지. 근데 이게 60, 66. 6.2도. 몇 도잖아. 딱히 막, 이거 되게 맛없다스러운 부분은 없고, 오히려 버번케에서 나오는 풍미, 카라멜이나 아니면 바닐라, 바닐라가 아주 세지도 않아, 아, 심지어. 이건. 근데 어쨌든 적당하게 조화롭게 잘 나왔는데, 근데 왜 나는 귀에 이렇게 입 천장에 이렇게 붙는 약간 그 알코올 취 같은 거?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게 되게 그런 경험이 없는데 나는 이런 얘기 해도 돼요? 풀존이나 아모릭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 그건.
해도 돼? 나폴존 신캐 먹어봤잖아. 아, 그 한약 냄새는 좀 얘는 좀 더 없다. 거의 없다. 게다가 20만 원 초반대에 66도 신캐면은 안 달고 하여튼 되게 밸런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민트라고 하긴 좀 뭐하고 입천장에서 싹 달라붙는 약간 그런 건 아마 저숙성이어서 나오는 걸 수 있어. 아니면 아까 그거 먹고 이걸 그거 뭐 먹자, 아까 그거 먹고 이거 먹어서 CF 이런 건가? 아까 너무 센 걸 먹었죠. 법원 숙성 중에 이 정도는 아주 훌륭하네요. 향이 좀 많이 향이 좀 없다. 그건 좀 안타깝다. 창수 위스키도 그렇고 일본의 그 저숙성 위스키들 3년 4년 요전은 향에서 조금 항상 아쉬운 게 있더라고. 굳이 단점을 잡자면은 뒤에 환 약간 민트 같은 그 나무 그걸 나무 맛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게 조금 남아 있다가 굳이 잡으려면 단점이지. 블라인드로 만약에 먹는다고 생각해보고 만약에 이제 너가 나한테 이제 줬어 이거를 형이가 한번 드셔보세요 그랬고 내가 야 뭐야 블라인드입니다. 아 그래도 스카치라고는 생각을 못하겠다. 그 혀 뒤에서 화학은 나무 맛이 난다는 게 특유의 뭐 미즈나라 같은 맛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 캐스크는 아마 다 좋은 거 쓸 거 아니야 다 수입해가지고. 자 그다음 이 싱글 캐스크 이거는 쉘입니다. 얘도 19년도 중류분이고 빈티지가 그리고 22년도 병입을 했고요. PX 쉘입니다. 61.5도 병. 난 이거 먹어봤거든. 아니 버번을 형은 더 좋아 맛있었다고 했어요? 나는 얘가 지금 더 맛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또 먹어봐. 다르겠지? 쭉 올라오더라고. 재밌어 저거는 진짜. 좀 약간 조금 줘볼까? 괜찮습니다. 알았어. 거부 나왔습니다. 쉬움 거부. 아 얘는 뭐 냄새 맡자마자 일단 그 쉐리 와인에 왜냐면 숙성이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쉐리 와인에 그 냄새가 확 나. 아직 그게 안정화가 안 됐다는 뜻이지.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스카치 중에서도 그런 냄새 나는 게 되게 많으니까. 내가 우려했던 한약 냄새 같은 거 전혀 안 나고 약간 알코올치가 조금 있는데 먹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잘 먹힐 거예요. 얘는 조금 달달한데 아니 그렇다고 엄청 달린 건 아닌데 질감이 있네. 얘도 질감이 좀 있었는데 얘도 61도예요. 근데 그 스무스한 질감이 쫙 있고 바디감이 얘는 조금 얘보다 얘가 바디감이 조금 더 높고 쓴맛이나 이런 떫은 맛이 얘도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얘는 좀 많이 없는 편이야. 근데 객관적일 수가 없어. 아까 좋은 거 먹어가지고 반대로 써야 돼. 얘네부터 하고 굉장히 발랄한 쉐리는 아니고요. 얘도 약 PX임에도 불구하고 PX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달달한 향이 처음에 치고 나온다는 거 말고는 없고요. 이게 올로로스 아니냐라고 하면은 물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올로로스하고 PX 숙성 뭐 예를 십몇 년 된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건 어렵다고 보고 나한테는 뭘로 구별을 하냐면 우리 옛날에 글렌드로나 7위는 PX고 7위는 올로로스였잖아. 걔네 두 개는 확연히 다르잖아. 나는 그렇게 항상 내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단 말이지. 그 이후로 계속 먹어보면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 PX인데도 되게 꾸둥한 경우도 있고 올로로스인데 굉장히 발랄하거나 실제로 올로로스는 되게 드라이한 실제로 먹어보면 올로로스가 엄청 달잖아. PX는 진짜 미친 듯이 달거든요. 그 쉐리 와인 자체가 아몬디아도는 이상한 쿡쿡한 그 크림 같은 맛도 나고 그 올로로스는 되게 드라이한 편이에요. 나는 그냥 저희 유일하게 글렌도르라고 먹었을 때 올로로스하고 PX의 차이 때문에 그냥 가진 선입견일 수도 있어. 근데 오히려 얘는 되게 꿉꿉하고 눅눅한 그런 그 쉐리의 향이 나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테스트를 딱 먹었을 때 카발란 옛날 초기 있잖아. 그치. 그 느낌이 딱 나가지고 이거 와 근데 아니야 형 카발란은 난 처음에 그 술리스 처음 먹었을 때 쉐리 먹었을 때 맥켈란 아니야? 왜냐면 누가 나한테 블라인드를 줬거든. 맥켈란인데 맥켈란이 이렇게 매운 건 없어. 근데 이거 맥켈란이 매우면 이럴 것 같아. 난 딱 맥켈란이 줬어. 이것도 우리 맥켈란 아니냐고 얘기했어. 비슷한 가라도 있어 여기서도. 근데 맥켈란보다 훨씬 맛있어. 옛날에 CS 같은 거 있잖아. 걔네들이 이런 질감이 없어요. 얘는 질감이 지금 있어. 텍스처가 있어요. 카발란이 옛날에 그랬거든. 적성의 고도수들은 그런 텍스처가 있나? 근데 그것도 아닌 게 포트헬러이나 브로아 옛날 거 보면 또 그것도 끈적끈적하거든. 이번에 나 먹은 그 브로라 와 엄청 끈적끈적해요 형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이 정도 퀄러티에 20만원 초반이다? 저는 픽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하여튼 총평은 3년 숙성치고 엄청나게 괜찮고 창수가
이렇게 3년짜리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우리 캐스크가 요만큼이라도 나왔으면 정말 빌겠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좋은 위스키들이고 도수가 일단 마음에 거저다 그러면 25만원. 아 밀크앤 얘네들 근데 아니 고숙성을 못 만든대. 하도 많이 날라가서 거의 한 5년 되면 50%가 날라간다는 거야.